유공자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어떤 인정과 존중과 애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위한 민주유공자 법안이 후보자 철학을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에 참 많은 부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확한 대상과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럼 그걸 누가 네. 누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의 견해에서는 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민주유공자법에 후보자님? 대해서 네 정부 입법 발의 그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가본부로 승격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걱정이 가시지 않는데요. 오늘 강정혜 후보자 청문회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게 국가본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우리 후보자님 언제 내정 통보 받으셨어요? 제가 인사 관련은 원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인사 검증 자료도 제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검증 기간도 고려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국가보훈부 업무나 또 대한민국 보훈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부도 꽤 하셨을 것 같은데 제대로 우리 보훈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로서 보훈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노력은 했지만 아마 부족한 점도 있을 건데 앞으로 직을 맡겨주시면 더욱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서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인정, 존중, 애호가 보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보훈, 대한민국 국가 보훈의 3대 기둥에 대해서 독립, 호국, 민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어떤 인정과 존중과 애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위한 민주유공자 법안이 민주유공자 법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정과 존중과 애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보훈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와 관련된 것도 그의 법률과 이 규정에 부합하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디든 보상을 하셔야 해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 모두가 그 공을 기려야 하는 유공을 해야 하는 유공자 입장은 후보자님, 좀 차이가 후보자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보훈에 대해서 아까 기본 철학을 말씀하셨고 보훈이 어떤 의미가 있다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은호 3대 기둥이 독립포국 민주라면서요. 네, 독립포국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국거유공자법. 그럼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름으로 후보자가 말씀 스스로 말씀하셨던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애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에 참 많은 부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확한 대상과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럼 그걸 누가 네. 누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저의 견해에서는 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민주유공자법에 후보자님? 대해서 네 정부 입법 발의 그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하고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보훈부가 보훈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왜 국회의원만 맡겨놓으려고 하십니까? 일단 근데 너무 초과되면 안 돼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민주유공자 구체적인 대상 지정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러면 보훈부가 대안을 만들어 와야 될까? 보훈부 견해가 뭐예요? 그걸 노차에 현직 박민시 장관에게 요구했지만 그걸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관이 되려고 하는 지금 그 후보자도 거기에 대한 철학도 없고 아무런 뭐 견해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고 도대체 보훈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